올해 안동시는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대 글로컬 대학 선정 같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기창 시장과 의회 간의 소모적 갈등,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위 등 행정 난맥상이 끊이지 않아 큰 실망감도 안겨줬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안동시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된 직후 권기창 시장은 공약 예산을 의회가 삭감하자 보복성으로 시의원 몫의 주민 수건 사업 중단, 10년치 전수조사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시장 지지자들은 예산을 깎은 시의원을 찍어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내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돗물 방탄 공급,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아로막은 안동 시의원 주가 사퇴라! 사퇴! 시장님 그 뭐 공약이라든가 시장님 사업에 반대하고 자기 입금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수돗물 반값 예산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 침묵하던 안동시 의회가 한 달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 왜곡과 의회 민주주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동 MBC 보도로 불거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비위. 승진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직원들이 승소한 통상임금 많게는 수천만 원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7월 달에 승진을 딱 보니까 포기한 사람만 승진이 되고 포기 안 한 사람은 다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뭐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무당하다고 생각 들지만 일이야치기 못 가린 목숨이긴 하지만 정규직원들은 안동시 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소송 취하를 회유하고 소송을 취하지 않은 근무평정 1위 직원을 지속해서 승진해서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공단이 무기계약직 116명의 일반직 전환을 일주일 만에 졸속 처리하면서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 사직했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내년 3월 20일까지 사후 처리 기한을 못 받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권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장 취임 직후 진행된 시설공단 이사장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안동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책 보좌관의 연봉 129%, 1,800만 원 인상. 내내 청소 운동을 위해 아침 7시 30분 공무원 동원, 구상권 청구 발언 등 권기창 시장의 일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부당한 행정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권 시장의 의회와의 소모적 갈등, 소통비서관, 정책특보 등 정무직에 계속된 잡음, 독단적인 행정. 올해 시정 성과가 무색해질 만큼 적지 않은 얼룩을 남겼고 시민에게는 행정의 피로도를 증폭시킨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